오늘의 주인공 김세레나 양이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는 뜻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광적인 박수 김세레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65년 1월 2일부터 데뷔했어요. 첫 무대는 동화방송 가요백일장이라는 그 무대에서 제가 1등 했을 때 그 무대가 저의 제일 첫 무대고 캐도릭 신자예요. 거기서 받은 세례명이죠. 영세명. 신부님한테 여쭤봤어요. 제가 가수를 하는데 그냥 세레나로 해도 되겠습니까? 그랬더니 괜찮다고. 올람에 자원에서 간 사람보다도 이제 나라에서 보낸 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아, 나라도 가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또 향수를 달래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 수없이 많이 했죠. 그건 57, 8년? 그동안 저는 하루도 안 쉬고 공연했다고 봐요. 난 이주일 씨하고 많이 했어요. 이주일 씨가 그렇게 나를 좋아했어. 그래서 공연 가면은 외국 공연 가면 무조건 나하고 가자는 거예요. 키우는 날 왜 드시냐고. 아, 걱정되니까 그렇죠. 아, 뭐가 걱정되냐. 주일 씨 삐뚤어진 콧구멍에 비댈까 봐. 어쩌다가 세월이 언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게 보고 싶더라고. 진짜 새로워요. 내 자신이 참 열심히 살았고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. 그렇게 세레나는 정말 넌 대단한 사람이다.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. 우리는 서로